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1990년대에 제가 미국에서 쓰던 소니 칼라 TV를 한국으로 갖고 왔습니다. 근데 조금 큰 TV를 보고 싶어서 테레비 가게에 갔거든요. 그러니 주인이, 오, 이거 소니네요. 그러면서 아주 좋은 가격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 거의 국산 새 TV를 살 정도의 좋은 가격으로 이렇게 매입해 줬습니다. 그 정도로 한 20, 30년 전만 해도 세계 테레비 시장은, TV 시장은 소니가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세계 TV 시장은 삼성전자하고 LG전자 제품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디지털 혁명이 엄청난 폭풍과 몰아쳤는데 소니는 자신이 갖고 있던 세계 최고의 독점적인 기술에 매달렸다가 그냥 폭망한 겁니다. 소니가 갖고 있는 그 TV의 브라운관은 트리니트론 브라운관이라고 이게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세계 특허를 냈기 때문에 다른 전자업체들이 뭐 흉내를 못 내거든요. 디지털 혁명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삼성이나 LG의 경영자들은 야, 앞으로 TV 산업이 아날로그 브라운 TV에서 디지털 TV로 기본 패러다임이 바뀔 것 같다. 그러니까 한번 그 디지털 TV에 한번 몰빵 투자해보자. 소니는 자기가 세계 최고의 트리니트론 브라운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아, 그렇게 뭐 디지털 TV가 이렇게 빨리 상업화될 수 없을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독점 기술을 조금 더 엔조이해야지 하면서 우물쭈물 하다가 디지털 TV로 전환하는 시기를 놓쳐버린 겁니다. 근데 이 디지털 혁명의 그이 폭풍우가 가전산업에서 이제 자동차 산업에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자동차 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가솔린 엔진차, 가솔린이나 디젤 엔진차 시대에서 전기차 시대, 친환경차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파리 기후 협약 때문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자. 그러니까 이 자동차, 가솔린차에서 나타나는 이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차, 전기차나 수소차로 가자고 거의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요, 2030년이 되면 엔진차, 가솔린 엔진차나 디젤 엔진차를 판매 못 합니다. 물론 기존에 굴리던 차는 계속 굴릴 수 있지만, 프랑스는 2040년, 그다음 미국 같은 나라는 새로 파는 차 2분의 1은 전기차, 친환경차를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쭉 바뀌니까 세계 자동차의 빅 플레이어들이 서로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전기차로 바꾸고 있죠. 2021년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 순위를 보면 1등은 미국의 테슬라, 2등이 독일의 폭스바겐, 3등이 중국의 BYD, 4등이 제네럴 모터스, 5등이 우리나라의 현대 기아차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딱 보십시오. 일본 자동차, 특히 도요타가 안 보이잖아요. 작년에 도요타는 미국 시장에서 GM을 제치고 1등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 탑 자동차 메이커인데 전기차 시장에서 그림자가 안 보여요. 도요타는 세계 전기차 시장 판매 순위에서 41등입니다. 41등. 41등이고, 오히려 도요타보다 닛산이 7등이고, 혼다가 34등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다 보기에 한 20, 30년 전에 칼라 TV 산업의 디지털 혁명의 폭풍이 몰아칠 때 소니가 트리니트론 브라운관의 덫에 걸려갖고 어떤 실책을 범한 식으로 이번에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 혁명에서는 도요타가 자랑하는 하이브리드 차의 덫에 걸려갖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우리 뭐 서울 시내도 많이 굴러다니지만 프리우스. 저 차는 도요타가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1997년에 상용화시킨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 차는 가솔린 엔진하고 전기차 배터리가 같이 있어갖고 뭐 엔진으로 가다가 배터리로 가고 그러는 차죠. 그래갖고
여태까지 누적적으로 전 세계 1200만 대 이상 팔렸으니까, 야, 이건 뭐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차 이 정도면 됐지. 뭐 가성비도 좋고, 이것도 뭐 어카인드 오브 전기차잖아. 뭐 이렇게 뻑뻑대게 무슨 테슬라 엉성하게 전기차라 그러면서 이 전기차 시장에 올인을 안 했어요. 근데 그 일본이 이제 모노축구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산업화시대는 참 일본 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의 제품을 만들 때도 정성, 열과성을 다해서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니의 트레인트론 브라운관이나 하이브리드 차가 그것도 이제 하이브리드 차는 소니가 60년대 중반부터 무려 30년간이나 R&D 투자해갖고 1997년에 개발한 겁니다. 이게 완전히 모노축구리 정신의 극치죠. 근데 이게 이 산업화 시대에는 좋은 건데 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이게 오히려 일본 기업의 독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애써서 정성스럽게 만들어 너무나 좋은 기술이기 때문에 산업계의 패러다임은 바꾸는데 이 기술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는 일본의 소비자들입니다.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 좋고 전 세계 다 팔리는데 딱 한 나라 들어갔다가 철수한 나라가 있죠. 일본 시장에 들어갔다 철수하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차. 이런 식으로 일본의 소비자들은 자기 나라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대단한 금지를 갖고 있고, 야, 메이드 인 재팬이 세계 최고야.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자기 이제 그 테슬라 전기차를 쫙 만들었을 때 일본 도쿄 록본기 있지 않습니까? 록본기에서 대대적인 신차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좋은 차면은 일본 그 소비자들이 살 거라는데 일본 소비자들이 반응이 아주 냉소적이에요. 테슬라? 저 뭐하는 회사야? 자동차 만든 지 몇 년 됐어? 한 20년? 아유, 우리 도요타나 이런 데는 뭐 100년 다 돼가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일본 소비자들이 일본 자동차,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차가 너무 좋으니까 뭐 전기차 살 필요 없잖아. 뭐 이 하이브리드 차도 전기차인데 그러면서 전기차를 아주 깔본 거죠. 이같이 소비자가 전기차를 원하지 않으니까 자연히 도요타나 혼다 같은 일본 기업들도 전기차에 많은 투자를 안 해야 된 거죠. 근데 사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기차를 양산한 거는 일본 기업입니다. 2010년에 닛산이 저 사진에 보면 리프라고 전기차를 양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심적으로 내놨는데 선전을 할 때는 뭐 한 몇 시간 충전하면 200km를 달린다고 선전을 했는데 이게 여름에는 이 차가 리프 이 차가 전기차가 200km를 달려줬는데 추운 겨울에는 이 배터리가 얼으니까 제대로 작동을 안 해갖고 뭐 70km밖에 못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 시간 충전했고 여러분 차가 70km밖에 못 달린다 그러면 이 서울에 사시는 분이 수원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해. 이게 불안해서 이 차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소비자한테 아주 절묘하게 전기차에 대한 불신을 심어줬습니다. 닛산 리프가 너무 이 자동차 전문가들이면 너무 서둘러서 막 성급하게 막 전기차를 내놨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나 중국, 미국 있으니까 다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이 전고체 배터리인데 전고체는 모두가 이 배터리 속에 부품이 고체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도요타가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특허만 천여 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타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일본 자동차 산업에서 도요타는 큰 형님이 됩니다. 아, 일본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혼다나 니산 모든 일본의 자동차 업계나 부품 업계는 도요타 큰 형님이 한 걸 따라서 한답니다. 근데 이 도요타 큰 형님이 전기차 시대가 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 좀 기다려 기다려. 왜냐면 우리 도요타가 지금 엄청나게 전고체 배터리에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성공하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를 쓰는 저런 중국이나 뭐 미국, 한국 전기차들은 그냥 우리가 일시에 제압할 수 있다고 폼 빡 잡았거든요. 그게 여태까지 다른 일본 기업들, 도요타뿐만 아니라 다른 일본 기업들도 전기차에 대해서 멈칫멈칫하고 있었는데 뒤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전고체 배터리 개발 이렇게 뜻대로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저 엔진 보십시오. 저 아래 그 이 보면 바디인데 그 전기차 바디인데 엔진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파워트레인이거든요. 동력 전자장치는요. 그것도 없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그냥 바퀴하고 모터, 엔진 대신 모터하고 인버터만 있으니까 저렇게 심플하잖아요. 근데 자동차 한 대 맹기는데 약간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필요한데 그 중에 약 3분의 1은 1만 개 정도가 엔진하고 파워트레인에 관계되는 부품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상생을 중요시하는 일본 자동차 산업에서는
만약에 도요타나 혼다 같은 기업들이 전기차로 막 몰빵하고 가버리면은 파워트레인이나 엔진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일본의 중소기업이 대거 줄도산하는 거지. 그럼 약 전문가들이 추정하기에 한 100만 명의 실업자가 이 부분에서 나타난다니까, 아, 일본 이 정부나 일본 그 자동차 산업들이 또 이렇게 몸짓몸짓한 다른 이유가 되는 거죠. 도요타가 이렇게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하이브리드에 매달리면 안 되거든요. 소비자의 선호가 바뀌는 게 아니고, 파리 기후 협약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앞으로 가솔린차 판매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말에 도요타 총수가 대대적으로 이 도요타의 전기차 이 개발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2030년까지 한 350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때 야심차게 이 발표한 거지. 약간 뒤늦게 이제 도요타가 움직였는데,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작년에 뭐 미국 시장에 시장 점유율 1위를 했고 GM을 제끼는 아주 대승을 거뒀는데,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도 도요타가 이렇게 뭐 과감하게 전기차에 투자했고 1등의 왕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락관론과 회의론이 갈라집니다. 락관론은 첫째, 야, 도요타면 돼가지고 100년 이상 최고의 기술과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회사나 최고의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데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저 개발에 성공한 건 이제 대박이야. 리튬이온 배터리 사용하는 뭐 한국 업체, 미국 업체, 중국 업체 그냥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어. 아,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 기술이 저게 뭐 반쪽은 전기차 기술 아니야. 저걸 활용하면 또 전기차 시장을 제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낙관론인데, 여기에 비해서 회의론은 뭐냐면요. 아까 그 아날로그 브라운 TV하고 디지털 TV하고 기본 기술이 완전히 다르듯이, 가솔린 엔진차하고 전기차는 기술의 기본 프레임워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가 지난 뭐 100년간 갖고 있는 엔진차, 내연기관차의 노하우 이런 게 아무 소용, 그러니까 선발자에게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과 뭐 전기차 맹기지 한 20여 년뭐 정도밖에 안 되는 테슬라가 작년에 94만 대를 팔지 않았습니까? 전년 대비 87%가 올라갔는지 테슬라가 승승장구하고요. 뭐 GM, 폭스바겐, 도요타 다 제낀 겁니다. 오래된 자동차 빅플레이들을.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중국이 요 어떤 전기차 시장의 전환을 딱 노리면서 자기들은 가솔린 차 시장, 엔진 시장에서는 도저히 미국이나 일본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이걸 점프해가지고 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이 점프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전기차에 몰빵한 거죠. 전기차 굴기라고 그러죠. 중국이 노리는 게. 그래갖고 2020년에 세계 전기차 판매를 보면 중국이 1등입니다. 100만 대. 그다음에 유럽, 그다음에 미국 25만 대, 4등이 일본인데 일본은 14,000대요. 엄청나게 전기차에 대해서 늦게 움직이는데, 아까 이제 도요타 총수가 이제 크게 야심작으로 내는 게, 쫙! 그러면서 내놓은 게 뭐냐면, 첫, 금년부터 양산하겠다는 겁니다. 양산하겠다는 게 뭐냐면, BZ4라는 저 사진에 있는 차를, 그 전기차를 양산하겠다는 건데, 이 전문가들, 특히 니케이가 또 이렇게 분석한 걸 보면, 우리 그 현대기아의 아이오닉스 5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저 차가요, 아, 이게 도요타의 전기차가 최신 전기차죠. 자신 있게 나온 차가 주행거리, 근데 충전속도, 출력, 전기차 마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현대 아이오닉스 5하고는 3년 내지 4년 기술 격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무리 도요타가 지금 막 올인을 하고 막 뛰려고 그래도 전기차 분야에서 이미 앞서 미리 움직인 바로 옆에 있는 세계 5위의 현대 기아차를 못 따라오는데, 일렉트로닉 비이클 인사이드라는 그이 전문 기관이 전기차 충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충전 순위에서 발표했는데, 우리나라의 아이오닉스 5가 1등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시키는데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 다음에 아우디는 20분, 테슬라는 23분, 벤츠는 25분, 폭스바겐은 31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이 전기차가 폭스바겐보다도 충전시키는 시간은 반밖에 안 걸리고, 특히 이제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현대가 매기는데, 이거 뭐는 막 급하잖아요. 급하면 단 5분 만에 충전하면은 100km까지 달릴 수가 있다면 전기차. 그러니까 우리 그 주유소에서 휘발유 이렇게 넣는데 5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휘발유 넣는 속도 정도 5분만 충전하면 무척 급한 대로 100km 달릴 정도로 아이오닉스 5의 충전 속도가 빠른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기술이죠.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차를 타보신 분이 알겠지만, 기본적인 동력원은 가솔린 엔진이고, 전기차 배터리나 전기차 모터는 보조적인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전문가이면 이 여기 하이브리드 차에 있는 모터나 배터리는 전기차에 있는 배터리하고 완전히 다르답니다. 저는 이렇게 호환이 안 돼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기술을 또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 기술 그냥 연결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요타한테도 좀 약간 좀 어려운 환경이 뭐냐면, 뭐 영국이라든 유럽이나 미국 등 각국 나라들이 친환경차로 막 유도하면서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세제 지원이나 정부 보증을 점점점 줄이고 있고, 많은 유럽 나라들이 2035년 이제 신차 판매에서 친환경차를 유도하는데 이 내연기관 차를 퇴출시키는데, 사실 하이브리드 차는 이렇게 뭐 반쪽은 내연기관 가솔린 엔진을 쓰고 반은 전기차니까 이것도 어떤 애매해요. 그리고 세 번째 전고체 배터리 도요타 그렇게 자신 있게 2017년에 전고체 배터리 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무려 한 20조 이상 투자했답니다. 그래서 한 2022년 지금쯤이면 전고체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생각만큼 빨리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뭐 예측하기에 아마 이게 한 2030년 가야지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거라 그러는데, 앞으로 8년 후 아닙니까? 그렇게 8년 후가 되면 지금 그 리튬이온 배터리 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많이 성능이 개선되기 때문에 2030년에 예정대로 도요타가 전고체 배터리를 대량 생산해서 시장에 내놓더라도 많이 성능이 개선된 리튬이온 배터리하고의 경쟁을 할수 있을까? 특히 가성비, 신뢰성,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거죠. 참고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1등은 도요타가 세계 특허 1000건 갖고 있는데, 2등으로 바싹 따라갈 나라가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세계 특허를 500건 갖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자동차 이 산업에서 전기차 분야도 이 만만치 않게 뭐 세계적인 수준으로 막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보면은, 디지털 혁명 시대에는 모든 경영이나 기술 개발, 국가 운영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특히 이노베이션 패턴이 혁명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품질,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빨리 시장의 변화에, 기술의 변화에 빨리 적응하는 속도, 스피드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피드, 빨리빨리 하면 잘하는 나라 국민들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